박수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핫톤의 암페로 1 리뷰를 하면서 사운드를 이제 쌓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쭉쭉 훑으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괜찮은 퀄리티 사운드들이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잘 골라서 저희가 이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뭐 진짜 말 그대로 막 쌓아볼게요. 뭐 아까 이거 뭐 있었으니까 템포만 좀 저기 해주시겠어요? 주세요. 제가 네. 잡아드릴게요. 오케이. 뭐 하나 해보죠 그냥. 네. 바로 해볼게요. 멋있다. 들어간 거예요? 들어갔군요. 파이 좀 작게 들어갔네요, 그죠? 네. 볼륨을 좀 더 주죠, 뭐. 네네. 오, 소리 도는 거 보세요. 좋아. 어쨌든 지금 뭐 모노로 들어가서 지금 스테레오 가면 안 나왔는데, 네. 지금은 저희가 아웃풋이 이거 스테레오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은종 씨 거기서? 자, 그러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. 네, 스테레오 트랙으로 해갖고 받아볼게요. 모노로 들어가니까 좀 아쉽네요, 이게. 네, 녹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반으로 잘랐습니다. 어우. 오, 소리 도는 거 보소. 이렇게 되면 이제 딜레이감이 끊기는 느낌이 나는 거죠. 사실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네. 네, 뭐 일단은 저희는 그냥 들려드리는 느낌만이니까 뭐 좀 아쉽죠. 그냥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최대한 많이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. 네, 최대한 많이 쌓아봐 볼게요. 네. 그 뭐 또 스탑 해보세요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오, 요거 해볼까요? 좋네요. 좋습니다. 템포. 좋아요. 갈게요. 좋다. 좋네요. 네. 이번에는 뭐 백킹 좀 깔아볼까요? 네. 이거는 우리 좀 초반 걸로 갈게요. 네. 초반에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. 요걸로 할까요? 네. 네. 녹음할게요. 빠르게 더블링. 네, 한 트랙 더 받아서 바로 양쪽으로 벌리겠습니다. 네, 빠르게 솔로 트랙. 네. 솔로 트랙 아까 첫 트랙이 첫 프리셋이 좋은 것 같던데. 첫 프리셋이요? 네. 1번. 그죠? 네. 딜레이를 조금 더 줄까요? 네.
템포 한번 맞춰주시면. 네. 네. 해볼게요. 어우, 난리가 났어, 잡음이. 멋있네요. 자, 네. 이렇게 사운드 다 쌓아놨는데 요 상태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하던의 암페로 1 스페셜 세트입니다. 네. 아우 좋다. 뭐 이런 거죠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 뭐 이거 지금 저희 진짜 약간 뭐 무슨 1분 순삭하는 걸 좀 들려드렸는데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핫톤이 잘 만든다. 맞아요. 잘 만들고 네네네. 생각보다 이 컴팩트 사이즈 이펙터로 나온 이 시장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. 앰프 사운드부터 공간 특히 공간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요것도 그 조그랑 약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만 써야 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외부 활동도 잦으시고 좀 이런 걸 더 좀 디테일하게 쓰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즐기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원래 뭐 페달보드 같은 거 뭐 많이 쓰고 계시고 그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아 멀티 이펙트 하나 그냥 서브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뭐 무리해서 더 그냥 뭐 비싼 거 가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만 갖고 있어도 그냥 갖고 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페달들이랑 같이 섞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퀄리티 아닙니까?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. 여러분들 이제 뭐 교회 찬양팀 갈 때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 힘들잖아요. 요거 그냥 차에 잠깐 실어놨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기타 가방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기타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쓱 가셔서 네. 연주하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충분히 이걸로 그냥 있는 프리셋만 갖고 했는데도 충분히 네. 다양하고 퀄리티 좋은 톤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네.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 오늘 싸고 좋은 네 암페로 1 핫톤의 기타 멀티 이펙터 같이 보셨고요.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핫톤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옵니다.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!